안전 생활의 시장 비탈출 넘버 1. 오늘 특별 MC로 가수 홍진영 씨 나오셨습니다. 트로트 가수니까 네. 나이 많으신 분들 앞에도 설 텐데 네. 아무래도 이제 어른분들이 계시면 약간 공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투도 조금 더 느려지고 네. 끝을 길게 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저 괜찮았어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냥. 트로트를 진짜 맛깔나게 부르시잖아요. 혼지영 씨만의 이렇게 잘 꺾는 비법 이런 것 좀 가르쳐주세요. 잘 꺾으려면요 일단 코에 힘을 꽉 주시고요. 빡! 네, 빡 주고, 응응응응, 앵앵앵앵. 앵앵앵앵. 네, 제 노래로 예를 들자면,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목소리 좋다. 당신. 감기 걸리면 제일 좋겠네요. 네. 맞아요. 그죠? 네. 살짝 코맹맹 소리가 나야 되니까. 잘한다, 진짜. 은주원 잘한다. 똑똑해. 똑똑해. 정말로. 나 매주 진짜 감탄해요. 아니, 형한테 칭찬받으면 기분이 안 좋다니까. 아니, 내가 존경하는데 뭐요, 왜요? 결혼 1년차 주부 오유진 씨. 평소 이 시간이라면 회사에 있었겠지만, 특별히 평일 휴가를 얻게 된 오늘은 늦지막히 일어나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인이라고 있네. 엄마! 유진 씨의 친정엄마 강숙 씨가 찾아오고. 엄마, 뭘 이렇게 들고 왔어? 김치랑 밑반찬 좀 싸왔어. 아이고, 또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빨래했구만. 빨래를 저렇게 많이 한꺼번에 하면은 때도 제대로 안 빠져. 요즘엔 세탁기가 좋아서 괜찮아. 강숙 씨는 시집을 가서도 여전히 철없는 딸 때문에 늘 걱정이었습니다. 아니 옷에 왜 이렇게 실밥이 많어? 가위를 찾으려고 서랍을 이리저리 뒤져보는데 웬 라이터가 이렇게 많어? 김서방 담배도 안 피우는데. 아, 그 사람 공짜 되게 좋아하잖아. 어서 그렇게 자꾸 가져오더라고. 가위 대신 라이터로 실밥을 깨끗하게 정리해준 강숙 씨. 이렇게 깔끔한 걸 가지고. 근데 너 청소는 언제 한 거야? 얼마 안 됐어. 지난주인가? 아, 지난주. 아이고, 저 먼지 뽀얀 것 좀 봐라. 안 되겠다. 너 오늘 엄마랑 대청소 하자. 아유, 엄마. 나중에 김서방이랑 알아서 할게. 아이고, 퍽이나 알아서 하겠다. 보다 못한 강숙 씨가 온 집안의 문이란 문을 활짝 열고 대대적인 봄맞이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리미를 치우려던 유진 씨가 아직 남아있던 다리미의 열기에 손을 살짝 대었던 것. 다행히 상처는 살짝 붉어진 정도에 그쳤고 강숙 씨는 청소에 방해되지 않도록 다리미를 서랍 안에 넣어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청소의 도리. 일단 겨울에 켜켜이 쌓인 뽀얀 먼지를 털어내고 청소기로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파 뒤쪽이나 침대 밑에서는 동전을 비롯해 잃어버렸던 귀걸이까지 찾게 되는 예상 못한 소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엉망으로 뒤섞인 재활용품 쓰레기도 종류별로 분리하는데. 예. 건전지는 모아놨다가 따로 버려야지. 여기는 따로 수거함이 없어서 버리려면 구청까지 가야 되는데 귀찮아. 아니 남들은 환경운동이다 뭐다 해서 난린데 모아놨다가 1년에 한두 번 버리면 되잖아. 안 쓰는 통 없어? 통? 여기. 유진 씨는 엄마 말대로 사용하지 않는 알루미늄 통에 폐건전지를 모아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청소가 끝이 나고 덕분에 한결 말끔해진 집안. 집이 번쩍번쩍 광이 나네. 엄마, 청소 기념으로 자장면이나 시켜 먹을까? 아이고, 갖다 붙이기는. 엄마가 반찬도 갖고 왔는데 밥 먹어 그냥.
아, 밥 안 했는데. 전복죽 남은 거 있다. 냉장고에 있던 전복죽을 꺼낸 유진 씨.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수분이 날아가서 맛이 없을 것 같고 냄비에 넣고 가스불로 데우자니 귀찮고 그래서 생각해낸 요안이 있었으니. 아니 그건 뭐하게? 이게 엄마 완전 금방 끓거든. 아니 물 끓이는 데다가 지금 죽을 넣겠다고? 괜찮아. 저번에 김서방은 여기다 라면도 끓였어. 완전 금방 끓어. 그렇게도 끓여져요. 유진 씨는 전기 주전자를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죽을 데웠고 강숙 씨가 가져온 밑반찬과 함께 모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잠시 후 볼 일이 있어 빨리 가야 한다는 강숙 씨를 배웅하기 위해 유진 씨도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 오늘 들어가 춥다. 들어가. 들어가. 그런데 잠깐 사이 돌아온 집에서 엄청난 연기와 함께 불이나고 있었고 놀란 유진 씨가 곧장 신고를 했지만 삽시간에 퍼진 불길은 흥의 집을 모두 태우고 말았는데. 이렇듯 모녀가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화재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이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던 이것 때문. 실제로 이것으로 인한 화재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떡해? 자, 그렇다면 유진 씨의 집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유진 씨 집에서 갑자기 화재가 일어난 네. 이유가 뭘까요? 저도 알 것 같아요. 어? 어, 그래요? 오, 게스트가 이렇게 빨리 아는 적 없는데. 혹시 노래 그 사랑의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부글을 그 다리미 있잖아요. 네. 다리미 열기가 안 식은 상태에서 서랍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윗칸에 라이터가 많이 있었어요. 오. 일리는 있어요. 야, 감사합니다. 거의 정답일 것 같은데? 나 이거 무서워. 맞을만 해요. 괜찮아요.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놀라지도 마세요. 정답은 바로 실밥입니다. 왜요? 실밥이 뭐 어쩐다고요? 아까 어머니가 오셔서 실밥을 라이터로 이렇게 실밥을 정리했잖아요. 네. 그게 안 꺼진 거야, 불씨가. 뭐야? 그래서 그게 모여져 있었는데. 뭐라고? 정답은 바로 실밥입니다. 아까 안경 벗으라고요? 정답이니까 끼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금니 꽉 끼우세요. 아닌가 봐. 이러지 말게요! 왜 나와 버릴게요! 몇 대를 만해? 어? 소파 밑을 청소를 해서 그 콘센트 안으로 무언가가 많이 들어간 거죠. 막 금속, 막 귀걸이도 껴있고 그러면서 불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별의 별게 지금 막 그 소파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귀걸이도 나오고 막 동전도 나오고. 근데 뭐 사실 그런 금속류들이